나귤 모자 떴어요, 오늘. 귤 따는 거라서 귤 모자 샀어요. 비 오는 날은 체험이 안 돼요.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아니, 지금 왜 이래, 다살이 사람들. 귤 나물 통째로 뽑자고 하지 않나. 안 돼. 비 와가지고 아예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몇 군데 전화했는데, 비 온 날 안, 폭을 따러 간다고. 잘 나가면 다시 전화주면, 잘 나가도 안 잘하지 않을까? 업 버튼 눌러주세요. 잠깐만. 아, 콧물 뜨나. 잠깐만. 자꾸 단단하게 맛있다 그랬는데. 귤. 귤. 어머, 귤보다 모자가 더 크네. 귤. 귤 모자 샀어. 왜? 위에 있는 게 더 맛있어요? 아, 위에 있는 게 달아? 우선 제가 아래 있는 거 먹어볼게요. 터버스님이 3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아, 터버스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높은 건 내가 못 따잖아, 키가 작아서. 다 먹어치웠네. 먹는 거는 몰라. 한 바구니만 채워오면 되잖아. 오빠, 귤 먹어요. 귤 먹어. 엄청 새콤한데? 막 괜찮아. 근데 새콤해. 맛있게 먹으려면 그늘에 7일 정도 냅두라고 했어. 맛있나? 한 개 더 먹고 가자. 맛있다. 맛있다. 한 개 더 먹고 가자. 이게 위에 거긴 한데, 남들한테는 밑에 거. 사람 사진 찍는다. 커플 지옥이야. 혼자 온 사람 나밖에 없어. 커플 지옥이야. 그래서 일부러 완전 카페 아니고, 진짜. 오, 웃고 난리 났다. 태벽바 운전 중이래. 그리고 RP 원픽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커플들은 물러가라. 여기가 귤밭이냐 커플밭이냐 느낌표. 하나 슬래쉬. 안 그래도 여기가 포토존이어가지고 사람 엄청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처럼 이렇게 서 있을까? 여기 나 바로 앞에 포토존이거든? 포토존인가 봐. 사람들이 자꾸 여기 서가지고 사진 찍는데 내가 뒤에서 귤 봐. 나무 사이로 이렇게 서 있을까? 이렇게. 귤 귀신처럼. 어때? 괜찮은 생각이지. 두 개 먹었고요. 맛은 괜찮네요. 작은 게 위에 있는 게 더 새콤한데, 오빠? 어? 어떻게 나 어디로 나가지? 길 치는데 또 여기서 길 잃었네. 아유, 씨.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길 잃었어. RP 원픽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커플들은 품바위로 귤 따지 말고 사 먹어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나 슬래쉬. 물러가. 커플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을까? 다 나왔어요, 다시. 하나, 커플들은 바구니 하나더라. 많이 달렸다, 여기
귤 완전 농장이에요. 수출도 한대. 모질이라니, 오빠. 모질이라니? 땅에 떨어진 거안 먹을 거야. 아니야, 상했어, 떨어진 건. 작을수록 맛있대요. 텃버스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솔로 만세, 커플 만세, 기읒, 하하, 슬래쉬, 하하, 슬래쉬. 솔로만세 커플 만세래. 마음이 넓구나. 마음이 넓은 남자네요, 우리 텃버스님은. 텃버스 여자친구 생각보다 커플 만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연애 시작하시면 축하드려요. 애인 없는데? 내가, 커플 죽어라 안 하기로 했어. 왜냐면, 커플 죽어라 이제 안 하려고. 왜냐면 커플이 뒤에, 춘봉이 공추님도 있는데? 좋아 보여. 이제 커플 죽어라 그만해. 높이 달린 거? 여기 맛없어 보이는데? 말랑말랑한 거보다. 조현아 하트 돌고래님이 별풍선 282개를 선물했습니다. 귤 많이 먹고 이뻐져라.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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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감사합니다. 동네 동생들이 모질이들이래. 미치겠다. 높이 달린 게 맛있다고? 땅땅하다, 맛있겠다. 이렇게 딴 다음에 여기 윗부분을 깨끗하게 정리 마지막에 해주는 거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딴, 한 바구니 채운 다음에 한 바구니 먹고 다시 딸게요. 그래야 되잖아. 안 되나? 너무 큰거 땄어. 큰배 맛없다 그랬는데. 에이. 아, 내가 두 박스 두개딸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대. 현대로 이동할게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사진 찍고 하하호호 행복한 사람도 많겠죠. 아, 근데 여기 귤밭 진짜 예뻐. 귤밭 진짜 예뻐. 예쁘긴 되게 예쁘네요. 따라와. 비올 때는 안 된대요. 위험해서. 오늘 날씨도 흐리고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좋네요. 이거 너무 한 가지 많이 달린 거는 맛없는 거 아니야, 혹시? 한 가지 진짜 많이 달렸다. 와, 진짜 완전 주렁주렁 달렸다. 아, 감사합니다. 너 어색하네요. 친구들한테 며칠째 쌍욕만 먹다가 오빠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지금 기분이 매우 좋군. 이거 너무 한 가지 주렁주렁 달린 애들은 맛이 없나? 뭐래. 안 익었다. 신지인이 어서 와요. 하이, 하이, 하이. 아, 이거 파란색이네. 파란색 말고. 완전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에. 방송 초창기에는 많이 해줬어, 오빠. 귤이 조그마하고 탱탱해야 더 맛있대요. 얘기 들은 바로는. 진진진이. 더 귤이 탱탱하고 조그매야 더 맛있다고 했어. 그리고 나무 하나를 조지지 말라고 했어. 조진다. 그게 좀 맞잖아. 누구한테 며칠 전부터 누가 조진다. 아, 부피더님이 계속 조졌다 그래가지고. 하나 다시 먹어볼게요. 맛없을 것 같은데. 나 이거 맛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먹어볼게. 아, 이거 맛없을 것 같아.
사이즈가 좀 컸던 게 있는데 크면 맛없다 그랬거든? 이게 제일 큰 거야. 더 작은 것도 없어 봐. 큰 건 맛없대. 큰 거? 큰 거? 다 조그매야 여기 귤. 요 바구니 하나, 요 바구니 하나 3.5kg? 1인당 3.5kg까지 딸 수 있고 원래는 7,000원이에요 체험비. 3.5kg 7,000원이란 얘기지. 근데 지금은 오픈 행사라고 5,000원 해줬어. 어디야? 어? 끝은 달아. 어디야? 새콤달콤하네. 샤. 새콤달콤? 그 새콤달콤 아이스 사탕 먹어봤다? 맞아. 그런 느낌이야. 담배한테 피고 온다고? 너무 오랜만이었죠? 날씨가 계속 안 좋았어. 지금 오늘도 안 좋아. 어디가? 잘 가. 가지마. 그래? 3.5kg에 5,000원이면 시중가랑 비슷해요? 그 진짜 몰라. 시중가가 어쩌게 되는지 몰라. 안 돼. 가지마. 참아봐. 참아봐. 클라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참아. 안 돼. 어, 인건비 따지면은 그렇게 되지. 그냥 체험이지, 뭐. 와드는 사랑이죠. 감사합니다. 최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냐고? 최대 몇 개까지 먹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봤어요. 또 딴 데 가서 탑시다. 이게 한 나무를 공략하지 말고 맛있어 보이는 여러 나무를. 빨래를 널고 나왔다고? 어디야, 지금? 이거 마음 먹고 따면은 10분이면 딸 것 같아. 좀 큰 것도 따볼까? 큰 거 맛없댔는데. 에코. 따고 싶은데 너무 높아. 어떡하지? 아유, 내가 키가 작아서. 아이고, 진짜 안 되잖아. 안 돼. 아이고, 어디 따고 싶어. 아이고.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역시 안 되겠어,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얘는? 왔다. 씨, 안 돼, 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큰 건. 팔이 안 다. 이동, 이동. 안 다. 안 다야, 안 다. 귤 생각보다 더 새콤달콤하네요. 귤 당도가 괜찮아. 7일 정도 있으면 더 맛있다. 그리고 한 개가 썩으면 나머지도 썩는데 상처나지 않게 해야 된대요. 이 안쪽도 귤밭인가? 샀어. 친구들하고 동문시장 가가지고 샀어요. 대형견 놀이터. 여기 대형견 놀이터도 있네요. 커플들이 이런 데 사진 찍겠지. 쫓겨날 뻔했어. 그런 거 해가지고 몇 번. 이런 데 사진 찍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고. 사진 찍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여기서. 스샷 하면 돼. 스샷 하면 돼. 이렇게 스샷 할 거예요. 나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아, 혼자 사는
모자 귀엽지? 이거 동문시장에 팔아. 왜? 사진 찍어줄 사람 없으니까 수샷 찍을 거야. 뭐가 애처로워. 나 바보 같아? 아이고. 언니님 어서 와요. 하이하이하이.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 높이 달려있는 게 맞다고? 네, 귤모자예요. 여기 막내 누나님이 별풍선 30개를 선물했습니다. 귤모자. 달러점. 여기 막내는 나니, 우리 지니지니 별풍선 30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하이하이하이, 감사해요. 고무보트 좀 빌려줘. 고무 바람 넣는데 한달 걸리고, 오는데 한달 걸리겠어. 이거 동문시장에 팔아요. 되게 귀엽지? 귀여워서 나 언능 샀잖아. 내가 이것저것 모자 엄청 썼는데 얘가 제일 귀여워. 나머지는 손색이라서 생각보다 이렇게 일단 촌스럽다고 하더라고. 해보신 분 있어요? 나 너무 많이 먹어. 여기 제 공항이 그렇게 멀지 않은 데라서. 아, 공항에서 먹은가? 안 먹나? 모르겠네. 충전 드리로 프로펠러. 아, 빨리 와. 그거 타고 제주도. 위에는 대형견 놀이터가 있나 봐요. 여기 이제 귤밭 끝인가? 되게 넓을 텐데. 밑에 귤밭 장난 아니다. 내가 다음 달에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네요. 어머, 개들이 있다. 개 구경할래? 시장님 어서 오세요. 하이 하이 하이. 개들이 있는데 약간 무섭. 대형견이라서. 맞다. 개들이 계속 짖는다고 뭐라 했지? 그럼 멀리서 볼까? 진돗개랑 골든 리트리버가 있어요. 근데 골든 리트리버는 안 지는데 진돗개가 겁내 짖는다. 농약 알아봤을 때 죽일 거래. 미쳤나봐. 거기에 소세지에 바를 거야? 아니면 고기에다 바를 거야? 그 동네 개는 소세지가 스타일이야. 어? 생고기가 스타일이야. 네, 샀어요. 귀엽죠? 그거 안 먹어. 걔들 똑똑해서 그거 안 먹는다고. 아니요, 시간 제한은 없어요. 저 안쪽으로 전부 다 귤밭인데. 아찔한맘님 어서 와요. 하이하이. 바로 죽으라고. 그런 거안 먹어, 애들이. 모자 너무 귀엽죠? 남의 여신님 누구야? 바보 바보. 여기 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 안쪽까지 들어갈까? 안쪽에 있는 농장까지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네. 안에 작업하시는 데는 못 들어가도 되나 봐. 한발 늦었대. 말랑말랑한 것도 맛있겠어.
안 익었어. 안 익었어. 네. 나 귤 벌써 먹었지. 왕창 먹은 다음, 짠 다음에 테이블도 가서 왕창 먹고 다시 딸 거야. 5kg야. 아유, 또, 또 까만, 씨, 파란 것 같네. 키가 작으니까 위가 안 보여. 진짜 미치겠네. 내가 키가 작으니까 밑에도 분명히 이렇게 잘 익어 보여. 따잖아? 위에가 이렇게 계속 파래. 아, 밑에서는 이렇게 잘 익어 보이잖아. 그래서, 어? 맛있겠다고 따잖아? 위에가 이렇게 파랗다고. 아, 나 너무 키 높이 있는 거 따라 그래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따야겠어요. 높이 있는 건 안 되겠어. 자꾸 설리는 걸 따. 설리님, 어서오세요. 도민 다 됐어? 아, 나 귤 체험이 아니라 귤 알바 갈까? 귤 알바. 뭐라고? 아래 부분에 갈라진 모양이 많은 게 달아요? 풀 심고 해야 될까? 아래부분에 갈라진 모양이 없는데? 그거 뭘까? 아, 또 파란색이야. 아, 또 파란색이야. 아유. 이거는 찔렸어. 자, 안쪽으로 들어옵시다. 누가 안 훔쳐갔을 것 같은데. 가져 먹으면서 따다가 나중에 1.5kg 가져갈 수 있어요. 들어와, 들어와. 멈추겠어. 어? 와, 이거 있다. 아, 진짜? 어, 원래는 7,000원. 근데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5,000원 받았고, 그리고 카페까지 이용하면은 5,000원 플러스여서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에이드나 차 중에 골라서 음식 먹을 수 있어. 여기 쿠키랑 이런 건 다 계속 공짜고. 무한리필처럼 앞에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돼. 그래서 일부러 여기 온 거야. 나 밟다가. 안 되겠다. 내려가야겠다. 아이고, 무서워서 안 되겠네. 어? 아니, 네 개나 먹었는데? 세 개인가? 이거 맛대가리 없어 보이는 파란 걸 한번 먹어볼게요. 아, 세 개 벌써 먹었어. 시작하자마자. 아, 귤 향이 너무 좋다. 몰라. 높은 데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높은 데 잘라는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약간? 아니, 뭐 심하진 않아. 새콤해, 맛있어. 파란색이어도 파란색이어도 괜찮네. 이 그릇을 빈 껍질로 꽉 채우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새콤해. 귤은 맛있네. 왜지? 그냥 가져가도 돼. 바닥에만 버리지 말라 그랬어. 먹어도 되는 거야. 뭔가 봐. 어? 왕귤이다. 이런 거 맛없다 했어. 아이고.
아저씨 그거 먹어 못 먹어요. 그러면 좀 남는 장살것 같다. 아기 주먹보다 더큰 중간 사이즈가 요 정도인가?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작은 게 맛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야? 금방 찾겠는데? 위에 있는 게 맛있다고 해서 위에 있는 걸 샀어요. 벌레 있다. 물없어. 이거 동그라 똥 꼬여 이상해. 모르겠어요. 네개 홈이 파진 게? 하나도 없어. 실화냐? 실환이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어요. 실망이네요. 누가 또 가족 단위로 온것 같은 소리야. 애기들하고 가족들하고도 많이 올것 같은 그런 데예요. 나는 사람도 못 찾게. 완전 구석에서 해야지. 구석에 있는 게또 손을 들대지 않았을까? 아니야, 들대면 맛없는 데인가? 손 들댄 데가 맛없는 데일까요? 바닥에 네개 홈? 아, 왜 홈이 하나도 없어? 홈은 하나도 없고, 생각보다, 어머, 귤 껍데기. 위에 있는 게더단거 맞아? 작아도? 작아도 위에 거? 아, 키가 안 나. 저거 완전 큰거 있는데, 큰 거. 아니, 설마 여기 체험밭인데. 아, 개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를 데리고 올수 있는 데라서. 개똥은 있을 수 있겠다. 아니, 사람이 설마 똥을 싸고 가겠어요, 그래서? 아, 진짜 똥 싸고 간다고? 실화야? 똥 싸고 가는 거 심하잖아. 좀 짜겠다. 이거 얘랑 뜨끈해. 녹색, 녹색. 휴지가 보이면 피하래. 무슨 소린가요? 휴지 보면 피할게요. 그래도 사람은 모르니까 찝찝하네. 갑자기 생각보다 많이 땄어. 많이 땄지. 많이 땄죠. 금방 따 이거 보니까. 체험이라고 해도 내 생각에는 보니까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네. 지뢰밭이야 여기? 너무 안 쩔어 들어왔나? 아 진짜? 지뢰밭이라고 해? 아 있을 수도 있겠군. 아까 여기 왔던 데 같아. 귤밭은 되게 넓은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나 봐. 걸음지뢰라니. 저기 맛있어. 아우, 맛있어 보이는 거내 손에 안 닿아. 너무 너무 욕심내나? 아유, 안 닿아서 안 되겠다.
아, 큰 키가 필요하네요. 모자 예쁘죠? 모자 예쁘다는 얘기 오늘 많이 듣네? 잘 샀네? 응? 꽉 채운 다음에 본격적으로 먹고 다시 딸게요. 아, 위에 게 맛있다는데 내가 위에 게 손이 안 닿는데 딸 수가 없네. 체험 알바 하면은, 체험 알바래. 이거 알바 하면 돈 많이 줘요? 시장님? 거짓말. 제주 이거 귤 따기 알바 하면 많이 줘요? 모자에 있는 귤보다 큰 걸 못 찾았습니다. 모자에 있는 귤보다 큰 귤을 못 찾았어요. 8만원이에요? 알바할까? 귤 따기 알바할까? 귤 따는 거 재밌네. 나는 이게 체험으로 하니까 재밌는 건가? 아, 키가 크고 싶다. 아, 마음에 드는 거 높이는 거 딸 수가 없어. 따는 거 할래요. 뭐 나르는 거 못해. 팔 빠져. 나르는 거 정말 힘 줘야 되겠던데? 근데 다음 달부터 더 맛있대요. 귤이. 그럼 체험도 다음 달이 더 맛있나? 귤 다음 달부터 더 맛있어지는 시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설명하시는데? 은가지를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생각도 못 했을 텐데 은가지를 조심하라며. 진짜 미치겠다. 귀엽다. 얘는 사이즈가 좀 크다. 그래서 따봤어요. 큰 것도 맛있는 것 같아서요. 은가지를 조심하란 말이 좀 충격받았어요. 아, 설마 여기 체험하고 여기 앞에 카페도 있고 그런데 누가 여기 똥 쌌을까? 똥 안 쌌을 것 같은데. 하이 하이 하이. FN 시장님 요즘에 날씨 안 좋아서 못 나갔겠구나. 사람 온다. 커플. 커플이랑 걔. 싼데 조심해. 그런 것이 하려고 하는 거 봐, 아까 얘기한. 그런 거 따지 말라는 거. 어때, 앉아? 앉아라, 또. 저기다. 뒤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데. 아, 따지 말랬어. 오, 아, 저거 하려고 그러네. 천천히 하는 것 같아, 이거. 이거 물감인데, 이거? 천혜향도 있어? 천혜향 없을 것 같은데. 종류가 다른 건가? 한라봉 선생님 얘는 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없는 건가요? 혹시 제주도 분 계세요? 그 종류가 다른 건가? 나 많이 땄어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많이 따는데? 카페에서 노가리 까고 있어. 놀아야겠다.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따서. 여기 똥 마실까봐 못 내려놓겠어.
아니, 똥밭 얘기하면서 바구니를 바닥에 못 내려놓겠어. 똥밭일까봐. 신경쓰여서. 똥밭 얘기해가지고. 비싸게 생긴 데는 못 내려놓겠어, 바닥에다. 정말 똥일까봐. 관리터에 누가 똥 싸진 않겠지? 근데 오빠 참고로 개똥은 있을 수 있어. 아니 밤에 오픈돼 있진 않을 오픈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강아지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데여서 개똥이 있을 수 있어. 여기 댕댕이 뭐 그런 데거든요. 너무 맛없는 거 골랐다. 어떡하지? 너무 딱딱하고 맛없는 거. 큰일 났네. 아, 그렇긴 하죠. 주인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고 강아지 제대로 키우시는 분들은 그래야죠. 저 옆으로 가자. 오, 잘생겼다. 잘생긴 개가 지나가고 있어요. 난로도 갖고 왔어. 대단한데? 나? 귤청단가? 그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귤청단가? 귤청단가서. 어머. 귤청단가서 선물할까? 귤청 추첨해서? 택배비가 너무 비싸니까 서울 가서 보낼게. 택배비가 인당 5,000원씩. 너무 비싸, 여기. 귤청단가? 좋은 생각이네요. 송구니님 어서 오세요. 이거 어디까지 꽉 채울 수 있을까? 어? 귤청 담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청귤청 맛있는데. 나 요즘에 청귤 에이드 좋아하잖아. 여름에만 따가지고 그거 에이드를 만드는데 되게 처음 만드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어, 벌레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 시간 제한 없어요. 오늘 여기 5시 반까지인가 하는 걸 거야, 아마 여기 자체가. 시간 제한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높은 거 따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못 따서. 여기 따면 안 돼. 이게 핫포인트라서요. 이걸 따는 순간 멋대가리 없어. 엄마! 내 그걸 따면 안 돼요! 너무 꽉 채웠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어야겠다. 오빠들 귤 먹자. 바구니 넘쳐서요. 안 돼! 너 안 돼! 탈출하면 안 돼! 안 돼! 너 탈출하면 용서할 수 없다! 어, 안 돼! 나 지금 자꾸 하나가 떨어져서 먹어야겠다. 주머니 잠깐 넣을게요. 조개 앉아가지고 좀 먹자. 줄이 자꾸 떨어져서 안 되겠어요. 먹고 따야겠어. 아니, 귤청 얘기하니까 귤청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귤청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안 만들어 봤어, 근데. 안 만들어 봐가지고요. 어떨지는 모르죠. 아니, 먹으려고. 지금 자리 잡으려고요.
의자 저쪽에 있는데 앉아있다. 탱글탱글해지게 먹어볼게요. 어? 설명 듣고 있어. 씨. 길을 잘못 찾았다. 어떡하지? 우리 땅 박혀서 앉아서 먹어야겠습니다. 내가 저쪽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저기 설명하네. 구석에 땅 박혀서 길 먹을게요. 아니, 나무 뒤쪽에 숨어갖고 길 먹어야겠다. 여기 사람들 사진 많이 찍는 핫포인트인가? 여기 자리가 안으로 쑥 들어갔어. 스샷 찍으려고요? 쟤 뭐 하나 하지? 스샷 찍게, 스샷. 귤 묵방. 어? 제 집이에요, 나와주세요. 아, 나도 우리 집 하나 찾을게요. 안쪽에 들어가서 먹어야지. 어? 여기 의자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사진 포인트겠지? 아, 사진 포인트인가 보다. 사람들 오기 전에 여기서 좀 먹어야지. 아까 강아지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사람들 오면 좀 비켜줘야지. 동민님 어서와요. 하이하이. 이게 모자가 보여야 귀여운데. 바구니 한가득 채워가지고요, 지금. 먹으려고요. 루아님, 어서오세요. 많이 먹어둬야 돼. 그리고 다시 꽉 채운 다음에 다시 가져가면 돼요. 하지마. 귤. 체험하는 것 치고는 괜찮은데, 좀 더 달아지려면 그늘에 진짜 일주일 두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티나? 배고파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과자는 먹었어요. 이따 저녁에 친구들하고 저거 먹으러 갈 거예요.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친구들 다음 주에 간대. 가질 않아. 아, 당도가 낮은 걸 그늘에 냅두면 당도가 올라가나 봐요. 그러면 당도가 올라가나 봐. 너 먹어? 어제 비 오고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나갔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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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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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별풍선 3개를 선물했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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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별풍선 3개 선물 너무 감사해요. 우걱우걱 먹어? 아, 빨리 먹어야지. 너 더 태우지. 귤을 더 담아야 되니까. 귤을 몇 개 더 담을 수 있을까? 큰 거 먹어볼까요? 맛없어 보이는 거? 큰 거? 이거 되게 맛없어 보이니까 내가 먹을게요. 아, 맛없겠다. 통영무스마님 어서오세요. 그 맛없는 귤 알지? 껍질 두꺼운 거. 문이 오징어? 잡아야지. 아니, 맛없어 보여갖고 이런 건 또 맛이 없나 있나 제가 한번 실험해보는 거예요. 귤 이렇게 두껍고
껍데기 두꺼운 거 맛없다고 하는데. 아 진짜? 이벤트 있었어? 대박. 택배비 아낄게요. 지금 온 애들은 낚시를 안 하는 친구들이어서 관심이 없어. 사실 없어. 근데 다음 주에 오는 커플들은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어갖고 나한테 계속 무늬오징어 잡아놨냐고 계속 닥달하고 있어. 무늬오징어 잡아놨냐? 준비돼 있어? 계속. 어. 무서워. 나 낚시 못하고 고등어만 잡는다니까 왜 고등어밖에 안 잡니? 안녕 꼬마. 라떼? 아까 라떼랑 그랬나 제가? 아 미녀 조금만 이거 뛰어다니고 있어요. 나 이거 되게 맛없을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진짜 나 진짜 무늬오징어 가져도 돼? 그럼 나 무늬오징어 당당하게 있다고 얘기하고 다음 주 언니랑 오빠 오면 좋을 테나? 주연 천사 주연. 어 진짜? 알겠어요 오빠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천사주야 날개를 닿았다는 거지. 미안해요. 맛이 어머, 거민이 그렇게 물어보고 천사주연이라니까 잠수탄 거야? 왜 충격받았어? 이게 뭐야 이런 거? 왜? 어디서 주워 먹어? 써먹을 때 연락 좀. 아 그러면은 안 사먹지. 제주 분들은 안 사먹지 않나? 사먹나? 내 동생 친구도 여기 귤농장 하는 친구 있었는데 지금은 딴 거 한다는 것 같아. 근데 그 파지 박스로 보내더라고 집에. 근데 파지도 맛있던데요? 상품성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맛있더라. 귤을 다시 달게요. 먹었으니까 채워야죠? 어 배불러. 귤로 배부른 거 실한가요? 아직 많이 못 먹었는데 6개 정도 먹었나? 7개 먹었나? 아 시장님이 똥 얘기한 이후로 바닥에다 뭘 못 내려놓겠어. 똥일까봐. 오늘 낚시 갈까봐 고민했는데 저녁 때부터 날씨가 괜찮아지더라고요. 오빠 귤 안 먹어? 왜? 귤을 안 좋아해? 귤이 먹기 편하잖아. 나는 먹기 편해서 좋아하는데. 그럼 귤 에이드 이런 것도 안 먹나? 아, 신 거 안 먹는구나. 그것도 괜찮다. 그걸로 잼 만들면 되네. 귤청 만들어도 되고 잼 만들어도 되고. 귤청 맛있어. 꿀로가지고 물론 꿀이 없으면 그냥 설탕 써도 돼요.
마티노선님 어서 오세요. 하이 하이 하이. 이거 꽉 채울래. 잠깐 쿠키랑 뭐지? 이거 3.5kg 넘으면은 반납인가? 3.5kg 넘으면 반납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너무 꽉 채우나? 모르겠네. 그만할까?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두 개만 더 따자. 어, 무거워. 두 개만 더 딸게요. 두 개만 더 따면 될 것 같아. 어떤 게 맛있는 줄인지 모르니까 못 따겠어. 어떤 게 맛있을지 몰라. 손을 5만 개를 대는데 너무 주렁주렁 달린 것보다 덜 달린 게 맛있지 않을까? 반찬 짠 건가? 없다. 줄 초이스가 어렵네요. 이렇게 초이스도 잘 못하고 이렇게 초이스에서 따는데도 초이스네. 엄마 이제 그만 닦아? 지금 이 정도 닦거든요? 아, 생각보다 많지. 여기가 내가 봤을 때 당도 측정기를 들고 있는 데였어. 아무 데도 그런 데가 없었는데, 당도 측정해가지고, 뭐, 수출도 한대요. 물론, 체험하는 데 아니고 저쪽 안쪽에 농장에서 따가지고 수출하겠지만, 그래갖고 광고 그 뭐지? 바람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봤을 때는 되게 맛있어 보였어. 그래서 내가 여기 다른 데 안 오고 여기로 온 거였어. 여기 따봐 있죠. 아 펼쳐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귤은 눌리면 밑에 있는 거 다 썩더라. H님 어서오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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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근데 귤밭은 예쁜 것 같아. 사진 되게 잘 나올 것 같아. 그치? 어? 사진 되게 잘 나올 것 같잖아? 혼자 이러고 있어. 스샷 찍을 거야, 이거. 스샷 찍어가지고 내 새 사진에 넣어놓을 거야. 혼자 왔으니까. 굿모닝, 다들 굿모닝. 거짓말. 감사해요. 예쁘게 봐주셔서. 근데 귤 맛은 괜찮아. 그리고 귤 맛은 괜찮고, 요거. 매너, 왜 완전. 완전 매너 좋은데 무슨 일이야. 애기들 있는 집들은 멀리 안 가고 옆에서 체험하시는 집 바로 앞에도 많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포토존 있고
조기 박스가 커피 팔고 하는 거야. 여기 스모킹 존이다. 아씨, 잠시만요. 후덜덜다. 후덜덜덜. 개파킹. 강아지 파킹 존도 있어요. 내가 맘에 두바구니 하고 싶었는데 두바구니는 안 된다니까 좀 아쉽네요. 강아지 파킹 존. 강아지 파킹이라고 써있어요. Dogs parking 이렇게 써있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영어라서. 최원비 감사합니다. 귀염둥이. 태연비는 지금 원래는 7,000원. 개판이야. 강아지 들어올 수 있는 데라서. 반려견 실내 출입 가능. 운동장, 소형견 대형견 운동장 따로 있고요. 3.5. 태비 오빠 나 받았어요. 채비 받았어. 오빠 참평 채비 받았어요. 근데 해봐야지. 회사에서 채비 만드는 거 팔아야겠다. 참평 채비 제가 써보고 제주 오시는 분들은 모두 참평 채비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간 건가? 아 마스크 써야 되죠.